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행히도 마침 딜탱이 광물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광물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루머를 들어서 광물에서 적절한 오도가 들어갔을 때 게임이 어떻게 터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머 갑시다. 루머. 자, 루시오한테 딜러 형님들 힐 받으시고, 힐 받고 싶으면은 같이 뛰어서 딜라인 봅시다. 자, 이속 튀고 막 와다 와방방 와방방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더는 제가 내립니다. 자,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네, 2층에 겐지, 애쉬, 아나 보이죠? 자, 이속 튑니다. 자, 하나, 둘, 셋, 뛰어! 뛰어! 하나, 둘, 그렇지. 다음, 다음 애쉬, 다음 애쉬, 다음 애쉬. 맞아, 저 픽 없어, 픽 없어, 픽 없어요. 루시오 힐이랑 받으세요. 그렇죠. 겐지 네. 개피. 그치! 됐다, 됐다. 이거지? 와우! 어, 좋습니다. 자, 로봇 미세요, 로봇. 아나를 왜 해, 임마, 루시오 해! 머리통 또 터지고 싶어. 치고가 노매드인데 내가 봤을 때 아나를 고집하는 거는 매드야. 아나의 머리통을 몇 번 더 깨주면은 좋아할 거예요. 입니다, 뒤로. 그렇죠. 저 부탁이에요. 그렇죠. 진짜? 자, 아나 저 뒤에 네. 오이죠? 자, 이속 치세요. 갑니다. 렛츠고! 렛츠고! 고직! 잘 준비하시고. 아, 라인, 망치. 나이스. 보이나 소멸 빠진 거. 후! 아나 빵댕이 깔렸고요. 상대방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나 한번 더 찌그러뜨리러 갑니다. 오른쪽 2층에 겐지. 예, 오른쪽 2층에 내려올 때까지 그냥 올라가지 마요. 예, 상대해주지 마세요. 네. 예, 내비두세요. 저기서 놀게. 로봇이나 밀면 됩니다. 자, 라인 패세요. 라인 패다가 패는 척 하면서 2층 갑니다. 띠어잇!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다음 라인! 빵댕이! 그치? 밀어. 자, 갑니다. 렛츠고. 어우, 그래. 반덩이, 아나 빵댕이 깔아 뭉개는 중. 아나 빵댕이 깔아 뭉갰고요. 어, 왜 이렇게 좀 맞았지? 할만 할만한? 자,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궁 켜도 돼요, 궁 켜도 돼요. 아, 나버렸다. 아나 패세요. 그렇죠. 아나다운. 캐서디. 그렇지. 그렇지. 패다운. 다운. 고승이. 그렇지. 나이스. 제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물 탈출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 되죠. 티어가 낮을수록 이게 왜 잘 먹히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가 1티어인 이유는 수면총, 힐벤, 원거리 힐 3가지의 변수입니다. 특히 수면과 힐벤은 대체가 불가능한 스킬이죠. 하지만 힐벤과 수면을 못 맞추고 원거리 힐의 명중률 또한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아나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힐벤과 수면총의 변수를 사실 광물에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하는 아나들은 이미 진작에 다 올라갔기 때문이죠. 때문에 광물의 아나들은 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스킬들로 변수 수를 만들어내려고 무리한 포지션을 강요하다 비명행사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장점은 원거리 힐뿐인데 오버워치2에서 계속 몰리는 힐러 포지션 특성상 생존이 안되면 힐도 당연히 안됩니다. 자, 그럼 아나에게 남은 건 뭐죠? 계속 몰리는 200짜리 허수아비와 나노뿐입니다. 광물에서 아나가 계속 몰리면 모이라나 루시오를 드는 거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